009310. 안녕하세요. 주식 투자 방법에 관한 전자책이 나왔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 설명란의 링크에서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에 소개할 종목은 참엔지니어링입니다. 참엔지니어링은 는 동사는 디스플레이 패널 제작 시 발생되는 결함을 레이저로 수리하는 장비 제조 사업을 영위하고 있음. 주요 고객사는 한국, 중국, 대만, 일본 등 글로벌 디스플레이 패널 제조업체이며 2022년 말까지 전세계 디스플레이 패널 제조업체에 누적 2,482대의 리페어 장비를 납품할 예정. 디스플레이 고성능 광학 검사 장비와 마이크로미터 이하 초정밀 미세 가공 장비 등 신사업 영역으로도 확장, 발전하고 있음. 기업 개요 대시 동사는 FPD와 반도체 장비의 개발과 제조, 판매업을 주력으로 영위하며 종속기업을 통해 금융 및 부동산 개발업을 병행하고 있음. 대시 LCD, 어몰드 등 패널 제작 시 발생되는 결함을 레이저로 수리하는 장비와 반도체 웨이퍼 공정을 위한 장비 생산 및 판매가 주요 사업임. 대시 종속기업으로는 참저축은행, 상호저축은행업, 차엄 트레이딩 싱하이, 무역업, 차엄 트레이딩 비에트남, 기타 산업용 기계 및 장비 도매업 등을 보유함. 재무 대시 전방 디스플레이 산업의 부진에도 국내외 고객사향 리페어 장비의 공급 증가와 금융 부문 자회사들의 성장으로 매출 규모는 전년 대비 확대. 대시 유연가 구조 저하의 영향으로 영업이익률 전년 대비 하락, 무형 자산 손상 차손 감소 등에도 법인세 비용 증가하며 순손실 규모 전년 대비 확대. 대시 국내외 패널 업체들의 OLED 설비 투자 확대에 따른 리페어 장비의 수주 확대, 자회사인 참저축은행의 견조한 성장 등으로 외형 신장 전망. 2023년 5월 23일 9시 21분 기준 장중 참엔지니어링의 시가총액은 383억 원입니다. 시가총액은 기업가치로 기업이 가지고 있는 주식의 수 별표 쌓인 현재 주가입니다. 참엔지니어링의 시가총액 순위는 코스피 1158위입니다. 참엔지니어링의 상장 주식수는 5,886만 7,419주입니다. 참엔지니어링의 액면가는 500원이고 매매 단위는 한 주입니다. 참엔지니어링의 퍼은 N/A배이고 추정 퍼은 N/A배이며 동종업계 퍼은 26.06배의 수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작년 말의 연간 실적을 보면 퍼은 마이너스 19.92배를 보여주었으며 EPS는 마이너스 36원을 보여주었고 BPS는 1317원을 보여주었으며 PBR은 0.54배를 보여주었습니다. EPS는 마이너스 17원이고 추정 EPS는 N/A1입니다. PBR과 BPS는 각각 0.51배, 1269원이며 배당 수익률은 N/A% 사인입니다. 네이버 증권 기준 투자 의견은 5점 만점에 N/A이며 목표 주가는 N/A1입니다. 영업이익은 영업소득 대시 영업비용으로 영업이익이 크다는 것은 회사가 돈을 잘 벌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최근 영업이익 수치를 보면 70번지억 원, 26억 원, 13억 원입니다. 당기순이익은 영업이익 대시 각종 비용으로 순수이익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최근 당기순이익 수치를 보면 68번지억 원, 마이너스 11억 원, 마이너스 23억 원입니다. 참엔지니어링의 재무를 보니 상장 폐지 당하지는 않을 것 같네요. 최근 부채 비율을 보면 758번지 96%이고 유보율은 231.50%입니다. 부채 비율이 엄청나게 많은 편에 속하는 종목입니다. 빚밖에 없네요. 유보율이 보통인 편에 속하는 종목입니다. 평범한 종목입니다.
먼저 금일 국내 지수의 변화를 보겠습니다. 현재 코스피 지수는 2567.87이며 전일 대비해서 10.79 더하기 0.42% 쌓인 상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코스닥 지수는 857.11이며 전일 대비해서 5.07 더하기 0.60% 쌓인 상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